저희가 화재 현장으로 이모저모 다 담아봤습니다. 좀 더 이 드레스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자,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은 지금 영화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올해로 12살을 맞은 부산 국제영화제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연혈 영화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 팬들이 몰려들어 국세통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잘한 말씀입니다. 어디 팬들뿐이겠어요? 스크린의 톱스타들도 속속 모여들어 부산의 밤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스타데이와 함께 부산 국제영화제의 이모 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출발할게요. 이곳은 이명세 감독의 영화 M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장소인데요. 강동원 씨가 등장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취재진도 많이 몰렸습니다. 강동원 씨 제 머리 스타일이랑 비슷하네요. 아, 그렇네요. 1년 정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강동원 씨는 이번 영화를 통해 기존의 이미지에서 과감하게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모르겠어요.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캐릭터가 조금은 좀 더 성숙해,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들보다는 좀 더 성숙해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려웠다면 어려웠던 점이었고, 강동원 씨가 이번 작품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데요. 특별히 지적으로 보이려고 어떤 말투를 연습한다기보다는 캐릭터에 맞춰서 거기에 흉내 내지 않고 제가 마음으로 연기를 하면 목소리는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씨와 함께하는 공효진 씨, 이현희 씨는 강동원 씨의 비밀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영화에서도 동원 씨가 굉장히 섹시한 인물로 비춰지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동원 씨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나 그럴 때는 굉장히 털털하고 꾸미는 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탈하고 털털하고요. 처음 봤을 때는요, 말로 표현은 못했었어요. 그냥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화 촬영 들어와서는 뭐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강동원 씨의 반가운 모습도 볼 수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 이번에는 또 어떤 스타를 볼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돌아다녀봤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스타는 바로 조강민암 다니엘 헨리와 행복한 미녀 김아중 씨입니다. 두 분이 함께 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중 씨랑 행복한 미녀가 어떠세요? She's very, very beautiful. So, a little bit. 프리미어 신인 남우상은 영화 폭력 서클의 이태성 씨가 받았고요. 신인 여우상은 영화 해바라기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던 허이제 씨가 수상했습니다. 아, 허이제 씨 많이 말랐네요. 무대에 올라가서는 살 많이 빼셨는데. 긴장하고 떨려서 소감을 길게 못했어요, 사실. 같이 작업을 했던 그 기회조차 굉장히 저한테 큰 행운이었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해바라기 자체가 아무래도 그 상은 저 혼자만의 상이 아니라 다 같은 모두의 우리 해바라기 팀의 상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이제는 스크린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다니엘 헨리가 남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영화배우로 인정받는 순간이죠. 정말 기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할게요. It means a lot because it's an acting award. It's for acting. My projects in the past were wonderful projects. My father was 정말 내 마음 속의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미녀는 통해 제대로 뜬 스타 김아중 씨가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김아중 씨는 몇 개를 받는 거예요? 네, 의상도 좋은데요. 한 말씀 부탁해 볼까요? 네. 앞으로의 가치가 기대되고 또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주시는 상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되고 가능성이 엿보이는 배우로 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and feel so happy tonight. It's a wonderful day.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것은 작품 같은 시간 열린 부산 영평상 신인식에서는 유아인 씨가 남자 신인상을, 황보라 씨가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엉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첫 시작인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음으로 연기하는 그런 좋은 연기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기 역할을 통해서 남녀 조연상은 김윤석 씨와 문희경 씨가 받았고요. 여자이기도 한 아내의 심리를 잘 소화해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우아한 세계에서는 홍강호 씨와 예지원 씨가 각각 나무,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의미있게 가족된 그분들 대표에서 제 감상을 받으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도 있고 올드미스 다이어리와 4년을 함께 했는데 경기 축구들 행운과 축구를 많이 하고 있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노력하는 대학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월드스타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죠. 강수연, 전도연 씨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평상시에 뭐 그렇게 자주는 못 만났지만 항상 마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후배였어요. 그리고 물론 전도연 씨가 한 영화를 보면은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연기도 정말 잘하고요. 예. 전도연 씨는 칸 영화제 수상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기죽고 밝혔습니다.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애지라는 거였어요.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니까 아 내가 기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 당당해지더라고요. 김권택 감독님의 시바지서부터 그 이후에 네. 지금 밀양의 전도연 씨까지 이런 쭉 우리의 그 영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류도 있는 거고 네. 해외에서 한국영화제를 인정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영화는 어쨌든 제 삶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저는 제 자신 존재의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는 저한테는 꿈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꿈일 수도 있고 나쁜 꿈일 수도 있고 또 그 꿈속에서 헤어나지 않는 한은 내 인생이기도 하고 네. 네, 영화는 저한테는 꿈이에요. 네, 두 분 정말 반가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열심히 발걸음을 팔면 정말 보고 싶은 스타를 만날 수 있는 부산. 이번에는 부산을 찾은 스크린 스타들이 레드카펫 패션쇼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스타들이 빛을 내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스타는 바로 김태희 씨입니다. 아우, 금빛 치마가 번쩍거려가지고 눈이 제대로 보신대요. 김태희 씨 오늘 아주 빛이 나네요, 그냥. 다음은 개막식 파격적인 지퍼 패션의 주인공 박진희 씨입니다. 경찰 아저씨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느라 정신이 없으시죠? 이 행사는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자, 이번에 부산을 찾은 여자 스타들 노출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대표 주인공 바로 강성현 씨였고요. 등이 아주 시원하셨어요. 이쁘세요. 바나한 수혜 씨도 부산을 찾아 미소 한번 날려주셨고요. 샌드레스의 박소현 씨, 혹시 이 안 선생님하고 같이 오셨나요? 은찬이 요즘 인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윤은혜 씨도 부산의 밤을 빛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정장으로 말끔하게 빼입은 이정진 씨. 아, 멋있다. 오지호 씨는 세미 정장으로 멋을 내셨네요. 또 만났습니다. 다니엘 헨이 봐도 탐이 나네요. 이진모 씨 카리스마 여전하시고요. 박상민 씨는 여유가 넘치죠. 아하! 네. 자, 이번에는 커플들 모임인가요? 김주혁, 김지수 씨 반갑습니다. 사이 보기 좋네요. 유지태, 김효진 씨 잘 어울리죠? 자, 이마룡, 이소연 씨 커플 나오셨는데요. 이 커플은 뭐죠? 네, 분녀 커플 아닙니다. 이동건 씨 멋있죠? 빛이 납니다. 이현희 씨, 아라 씨도 레드카펫에서 여원이 됐습니다. 아, 구하라 씨. 네, 부산 국제영화제 여러분, 부산에서 한번 만나보시죠.